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환자 달걀 고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란은 거의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식품 중 하나죠. 그래서 아마 계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제 계란이라는 식품이 암 환자에게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먹어야 한다면은 어떤 계란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입니다. 달걀은 사실 넓은 의미로 보면은 동물성 식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암 환자분들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달걀 좋아하는 분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하루에 한번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달걀을 고르셔야 됩니다. 달걀은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고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푸대접 하시는 분들도 많죠. 사실은 계란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아주 뛰어난 건강식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달걀을 완전히 먹지 말자 이것보다는 어떤 달걀을 먹어야 되는지, 좋은 품질의 달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좁은 닭장에서 키운 것이 아니라 방목을 하고 곡류와 조개 껍데기를 먹여서 건강하게 키운 닭이 낳은 알을 드셔야 됩니다. 달걀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닭에게 모유로 주는 생선 가루 속의 산화 지방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닭이 낳은 알은 산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세상이 좋아져서 제품을 누가 생산하고 가공하고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를 다알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이라는 식품은 더더욱 이것이 아주 편안하고 투명하게 우리가 알수 있고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계란을 보면요, 이 생산자 고유 번호, 이뭐 숫자 같은 게 초록색 그 잉크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앞에는 일단 산란일입니다. 산란일이 언제 낳은 알인지가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고유 번호라고 해서 누가 생산한 달걀인지를 이렇게 고유 번호 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닭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란 닭인지를 알수 있게끔 써놨습니다. 여러분, 달걀 사실 때는,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쓰여 있는 이 글자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달걀을 사시면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0605, 이게 산란일자 6월 5일에 이제 나온 달걀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생산자 고유 번호가 써 있고, 마지막에 이제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마지막에 번호가 몇 번이냐가 중요해요. 1, 2, 3, 4가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생산자 고유 번호는 여러분들 인터넷에 치시면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농장에서 이게 생산이 된 건지를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란 생산자 고유 번호를 한번 뭐 식품 안전 나라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생산자 고유 번호를 넣으면은 이게 누가 생산한 건지를 알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잘돼 있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마지막 10번째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일단은 1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숫자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4번이 제일 안 좋습니다. 이 난각번호 1, 2, 3, 4는 이 닭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알려주는데요. 일단은 4번부터 말씀드릴게요. 4번. 4번은 0.05제곱미터의 공간에서 닭이 자란 겁니다. 이 닭은 A4 용지보다도 작은 공간에서 자라난 닭이에요. 살고 있는 닭이에요. 그리고 3번은 0.075제곱미터의 공간에서 자란 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좁습니다. 거의 뭐 발자국을 떼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케이지에서 자란 닭이 낳은 알이 3번 또는 4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닭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닭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 스트레스에 안 좋은 성분들이 결과적으로 알에 고스란히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3번, 4번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시장이나 마트 가서 가격을 보고 싸다고 사는 달걀들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요즘 물가 오르서 비싸긴 비싼데 가격이 가장 저렴한 달걀을 고르면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달걀, 내가 그냥 아무 뭐 이런 숫자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나는 적당히 그냥 가성비를 따져서 산다 이런 분은 아마 4번 달걀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 자란 닭이 낳은 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번은 어떠느냐? 2번은 0.1제곱미터의 공간입니다. 케이지를 벗어났어요. 그 닭장이라고 하죠. 그 닭장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전히 뭔가 집약된 환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넓은 그 공간에서 닭들이 자라는 거죠. 진드기 퇴치를 위한 흥목욕은 불가능한 환경이다. 그럼 1번은 어떠냐? 1번은 1.1제곱미터예요. 운동도 가능하고요. 진드기 퇴치를 위한 흥목욕도 가능한 환경입니다. 자유롭게 어떻게 풀어놓은 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달걀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1번 달걀이 생각보다 비싸요. 생각보다 비쌉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난 더 이상 이제 4번 달걀은 먹기 싫고 1번을 먹고 싶은데 1번 너무 비싸. 그래서 2번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2번 달걀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2번이 가격이 좀 저렴해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공장식 케이지에 생산된 달걀도 난각번호 2번을 주더라. 뭐야 2번이면은 평사형 그 사육장에서 자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 자란 닭 아니었어? 근데 공장식 케이지에서 생산된 달걀이라는 게 무슨 얘길까?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알아봤거든요. 이제 에어비어리 케이지라는 건데요. 보통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번이 방사돼서 키워진 닭이고 2번은 평사에서 자란 닭들이 알을 낳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에어비어리 케이지라는 것은 유럽형 개방형 케이지라고 불리는데요. 적게는 두세 개층, 많게는 6층이 넘는 케이지를 쌓아서 여기서 자란 닭들이 낳은 알이 이제 2번 달걀이 되는 겁니다. 날개를 펼치는 것도 어렵고요. 횃대에 오르는 것도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불이 다듬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케이지 밖으로 넘나들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진을 보시면 딱 그건데요. 위에 이제 그 2층, 3층이 있죠? 이렇게 자란 닭이에요. 저 2층, 3층에서 자란 그 어떻게 보면 좀 좁은 공간에서 공장식 사육장의 그 모습 아닙니까? 이런 것도 이제 2번을 부여하더라.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평사형 그 닭장에서 자유롭게 좀 돌아다니면서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런 닭장에서 생산된 달걀도 2번을 준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정말 제대로 정석으로 그 평사형으로 그 기르던 닭 사육장들이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트에서 그 2번 달걀을 먹은 게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나는 거예요. 4번하고. 그래서 뭐야 이거? 좀 행사 좀 하나? 해서 샀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저런 식으로 사육 환경이 바뀌면서 당연히 생산단가가 떨어지겠죠? 닭이 결국 1, 2, 3, 4번은 결과적으로 닭이 몇 제곱미터의 공간에서 살아가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닭이 한 마리당 살아가는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같은 공간에서 키울 수 있는 닭의 수가 줄어드니까 달걀의 생산량이 줄어든 거고 그만큼 달걀값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번은 가격이 엄청 비싼 건데 2번도 사실 비싼 달걀이었는데 여전히 좀 비싸긴 해요. 근데 저런 식으로 켜켜이 2층, 3층, 4층을 쌓아서 달걀이 저런 환경 속에서 자라도 2번을 주게 되니까 그럼 알들은 아무래도 생산 단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도 내려가서 어떻게 보면은 2번 달걀을 저렴하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나 우리가 생각한 그런 건강한 달걀이 맞느냐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요. 계란도 동물성 단백질이고요. 그래서 가급적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계란 없으면 못 산다 이러면은 하루에 한 개 정도 먹어도 되는데 양질의 달걀을 드셔야 된다. 그래서 그 난각 번호에서 제일 끝에 번호가 1번인지를 꼭 체크하셔서 1번 달걀을 드세요. 2번 달걀도 닭들이 건강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달걀도 저도 2번을 먹었었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근데 이게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이 난 계란 너무 좋아한다. 그럼 꼭 1번 달걀 드시길 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굳이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동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달걀, 암 환자의 달걀 선택법 오늘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